정말 저한테는 너무 좋은 친구 같아요. 배우로서도 멜리사를 보는 순간 아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한 번에 결정할 정도로 멜리사는 정말 배우인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고 많은 도전을 줬고 아마 영원히 제가 배우 연기자를 하는 앞으로도 영원히 40년 연기 생활 하는 동안 이런 멜리사는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멜리사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엔 영원한 저희 친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근데 전 사실 제 어렸을 때 영상이랑 이런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를 들으니까 제 그 어렸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정말 아 이런 소리였구나 저도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 목소리 어렸을 때 모습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고요. 또 하다 보면은 또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그 어렸을 때 감정에서 저도 모르게 막 제 호흡이 나오면 이제 위성진 연출님께서 소녀의 감정을 유지하라고 순간순간 저한테 이제 주의를 주십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제가 막 나오는 거. 그럼 내가 아 네 하고 다시 이제 저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시 이제 소녀다운 멜리사를 꺼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복을 하면서 이제 내일 이제 첫 공연까지 만들어 오고 있는데 아 어렵죠. 하지만 관객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8살입니다 하고 시작하면 많이 저를 봐주시지 않을까 알고 오시는 거니까 예,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이라 선배님의 8살부터의 귀여운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